네, 안녕하세요, 러브라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프리파라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걸 한국판 라라 프리파라 데뷔 세트를 샀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샀습니다. 네, 샀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택배 박스는 미리 이렇게 뗐고요. 여기 비닐로 이중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뜯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어떻게 뜯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아, 이렇게 뜯는 건가 봐요. 좀 예쁘게 뜯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안 되네요. 밖에 좀 시끄러운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있어요. 와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느낌이 신기해요.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라라, 그거 뭐였지? 라라의 그, 헤어 액세서리예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라라의 우정 티켓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작더라고요. 화면상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보시면.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작더라고요. 이거는 그 뭐였지? 이거 그 게임기 할때 이거 찍으면 뭐 행운 같은 거 점수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거네. 아, 해피해피 아이템 같은 건가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써져 있어요. 맞다. 근데 이거 라라의 우정 티켓 있죠? 이렇게 뒤에 보시면 라라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파프리카 초등.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 티켓입니다. 액세서리도 마이 티켓이었지만 이거는 되게 크잖아요. 이거는 상이에요. 저도 라라처럼 트윙클 리본이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그거 스커트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슈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드림 스토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티켓 이렇게 파킹하는 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그냥 말하자면 아임스트 카드가 더 편리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좀더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뒷면은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번 이거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의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위는 하의. 슈즈. 이거는 액세서리입니다. 얘는 우정 티켓이에요. 일본어로 토모 티켓이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얘는 해피 아이템 같은 거. 게임기 할때 이것도 스캔하면 되게 좋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프리파라 소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고요. 매니저 분들도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 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맞다. 그리고, 매니저 분들, 질문도,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다 못해 드리니까, 질문도 이제 전부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답장 달면 일일이 다 확인해 주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답장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럼 이상 러브라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곧 있으면 500명 돌파를 하거든요. 안녕.